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도 굉장히 많은데 또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많았거든요. 이 활동이 매력적이고 또 좋았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쉽게 기사로 소개를 하고 싶다라는 여기서 한번 재단 활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보았습니다. Can we take it back? 초반인데도 너무너무 한 번도 빠짐없이 너무 잘 써주셔서 앞으로도 좋은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SH 공사가 생각보다는 재미있는 일을 참 많이 하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기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고요. 또 저희 공사들과 시민들과의 어떤 좋은 가교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오늘 아무튼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두 번째 연임을 하게 됐고요. 올해 3년째인데요. 5살, 6살 정도 키우고 글 쓰는 거나 정책적인 거에 관심이 더 많아서 너무 꼭 하고 싶은 그런 비장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제 돈 책들 조금 자세히 많은 분들이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자랑을 함께 하게 돼서 반갑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 아이템을 내서 좋은 기사 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를 취재하시고 작성을 하시면서 기사 소재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정보에 대한 교류의 시간도 되기 때문에 기사를 서울주택도시공사 제9기 서울웅진 블로그 기자단으로 요청합니다. 2020년 5월 8일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대표. (제9기) 서울 서울 업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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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